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6월 30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4.2. 지금 미국 USGS에는 4.4로 나와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후쿠시마 지진들을 보시면요. 과거의 지진들을 보시면 후쿠시마의 지진이 이선 6월 30일 날 났죠. 그리고 또 후쿠시마의 지진이 6월 27일 날 4.0, 6월 27일 날 4.0 났습니다. 계속해서 6월 달에 이렇게 후쿠시마에서 지금 6월 27일 날 4.0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 지진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6월 또그 23일 날에도 후쿠시마 지진이 났죠. 6월 23일 날에도 역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고요. 3.0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또 6월 19일 날에도 3.0 후쿠시마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6월 15일 날 후쿠시마 3.6 계속 지금 후쿠시마 또 6월 14일 날3.4 후쿠시마 또 6월 13일 날3.8 후쿠시마 계속 후쿠시마 지진이 나고 있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또 후쿠시마죠? 후쿠시마 6월 9일 2.7 지금 계속 또 후쿠시마죠. 6월 8일 4.9. 이번엔 강진입니다. 4.9. 6월 8일 4.9입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6월 7일 3.8. 그 다음 또 6월 7일 3.9.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계속해가지고, 또 보시면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있습니다. 미야기현, 6월 2일 날 미야기현 어차피 붙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지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 이 동일본 대지진의 어떤 악몽이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USGS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USGS에서는 4.4로 나왔죠. 남위에 6월 30일 진원의 깊이는 48.6km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여기 미야자키죠. 미야자키현의 그 슈가나다 지금 그 여기 5.0이었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라인이 계속 움직인다는 게 불안한 거죠. 여기 그 이즈 제도래. 여기는 오가사와라 5.5죠. 여기는 저 일본은 기상청 5.5입니다. 계속해서 이쪽 라인 마리아나라든지 북마리아나 뭐 이쪽 라인 지금 괌이라든지 그렇죠. 또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바누아투 라인이 또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누아투 6월 29일 5.3, 그다음 바누아투 6월 27일 4.8. 계속해서 지금 바누아투 솔로몬도 지금 위험하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뉴칼레도니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뉴질랜드도 역시 뉴질랜드가 연속 3일 이렇게 강진 5점대를 찍는다고 바누아투하고 이거는 후쿠시마 쪽에 연관이 항상 예, 뉴질랜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뉴질랜드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저는 판단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바누아투는 저는 다르게 판단한다. 어쨌든 바누아투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남태평양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죠? 마리아나 법칙, 마리아나 쪽에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뭐 저기 이오지마,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이즈, 그다음에 괌 이쪽 라인이 움직일 때 후쿠시마와 그다음에 그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같은 데를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후쿠시마 쪽 오늘 지금 이 후쿠시마에서 4점 남위에서 났는데 이게 더 강진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그 알류산 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진들이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 라인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샌안드레아스 단층이었죠. 워싱턴 쪽도 그렇고요. 지금 그 오리골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캘리포니아 쪽도 좀 불안한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오늘 지금 오리곤에서 또 4.0의 지진이 났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간에 워싱턴이든지 오리곤 쪽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쪽도 그렇고 최근에 이게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또이그 이쪽 라인에 이게 지금 멕시코는 저기 말씀드렸죠? 오늘 저기 4.4 났는데 이게 멕시코와 일본이 같이 그 핑퐁식으로 삼각형 모양을 해가지고 핑퐁식으로 계속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멕시코의 지진이 항상 봐야 됩니다. 그다음 물론 중미 쪽에 니카라과라든지 보십시오. 낫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니카라과를 찍을 수 있는 건 왜냐면은 기존의 데이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니카라과 항상 이 데이터 멕시코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데이터 상에서 과거의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지켜보면은 거의 법칙처럼 그 지진과 화산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를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남미 쪽들이 지금 칠레라든지 지금 페루, 칠레, 페루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나고 있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칠레도 좀 위험하고요. 굉장히 지금 일본에 대지진이 곧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매우 불길한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